먼저 장신대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채플에 앉아 있었던 때는 2002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있었던 8월 22일이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었던 곳은 교수님들 앉아 계신 뒤편, 아마 오른편 중간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20m도 채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20m 되는 거리를 거기서 여기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동안 20m 앞으로 저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많은 탄식과 한숨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섬김의 의미를 조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섬김에 관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체득한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학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곳 채플에서의 설교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한 번 했으면 하는 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이 채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으시죠?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누리다라는 단어와 섬기다라는 단어를 혼동하는 듯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김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지선다형 질문인데요. 한번 잘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몸, 2번 마음, 3번 말씀, 4번 영혼. 예. 나는 몸이다.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생각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나는 마음이다. 네, 반응들이 별로 없군요. 예, 예상했습니다. 3번 말씀이다. 그리고 4번 영혼이다. 네, 영혼이 그래도 꽤 많이 드셨네요. 예, 여러분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아마도 답은 알고 있지만 손들기 귀찮아서 안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예, 섬김 또는 섬기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략 세 가지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나 윗사람을 모셔 받들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는 표현이죠. 영어로는 예배하다를 워십 서비스라고 해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다, 역할을 하다라는 뜻으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영어로 do the military service,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 의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다, 음식이나 먹을 것, 음료수를 제공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룸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섬김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에게는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을 말할 때도 누군가는 섬긴다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 저는 모세골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섬기다라는 표현. 또 모세골 교회에서는 모세골 공동체 교회에서는 구역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섬김이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섬김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리더에게 섬김이란 단어를 붙인다고 해서 그 리더의 모든 활동들이 섬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혹 내용과 의미에 집중하지 않고 들리는 귀에 들리는 단어에 집중해서 몸과 마음과 말씀과 영혼 가운데 답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구체적인 표현은 자기 몸, 자기 목숨, 자신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나 자신을 낮추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모두 다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연약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자주 실망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낮추고 몸을 움직여 복종하고 몸을 내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 이것은 몸을 움직여서 귀찮은 일,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몸을 내어 주어서 먹히기 위해서 밥이 되고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몸을 움직이는 것, 거기서부터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섬김은 말로만이 아니고 마음만이 아니고 영혼을 끌어당겨서 말과 일치되게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귀찮아서, 하찮아서, 호구가 되기 싫어서, 먹히기 싫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리기를 원한다고 혹은 실제로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도대체 섬김과 기다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30년을 기다리셨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 있으라 한마디만 하시면 3초도 채 걸리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3년의 시간을 들여서 대략 1만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5년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약속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15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렸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놓여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지루한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위에서 일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되어갑니다. 생명력의 신비, 담금질의 기술, 발효의 미학,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것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봐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것이 기도이죠.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시도록 부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점에서 기도는 섬김이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가 단순히 말뿐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기도죠. 몸을 움직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 먹을 것만을 챙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기대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일하는 것과 기대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기신 것은 하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대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섬기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게 될 때 그 일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일은 섬김이 아닌 그저 밥값 하는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기쁨입니다. 그저 밥값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섬기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기쁨과 연결시킵니다.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연결하죠.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이야기했던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리겠다고, 쏟아서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해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똑같은 과제라도 똑같은 업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공부량이 많고 교회에서의 업무량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단순히 밥벌이가 아닌 섬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섬김의 모습이란 귀찮은 일, 하찮은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귀찮아서 답을 뻔히 알면서도 손을 안 대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신 후에 이후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혹은 섬김의 영성, 이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는 뭐였죠? 기다림이었습니다.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기대, 네 번째는 기쁨이었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를 다 가능케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기억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차원의 기억을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적 기억에 참여하고 광야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특별히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섬김의 영성을 훈련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쌓아가고 광야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천국과 지옥 사이의 모든 공간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